기술자들에게 내구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물어본다면 직급을 막론하고 신뢰도, 신뢰도, 신뢰도라고 답할 것입니다. 신뢰도 실험실의 목표는 우리 제품의 약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뢰도 실험실에서는 세 개의 주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압 등 실제 사용 환경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사용하며 테스트합니다. 세 번째는 적정 사용 기간을 넘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며 테스트하여 평균 사용 수명 이후에 제품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저는 E-스프링 실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E-스프링을 집에서 사용하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합니다. 30초간 E-스프링을 작동시키고 30초간 멈추는 작업을 지속해서 제품 수명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다양한 열기, 온도, 습기 등 제품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서 실험을 함으로써 제품의 반응 및 성능과 변화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평균적으로 E-스프링 하나를 총 2만 번 정도 사용하는데 E-스프링 실험실에서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5만 번까지 사용하며 테스트를 거칩니다. 또한 높은 수압에서 테스트를 거침으로써 제품 연결 부분의 견고함을 테스트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제품을 망가뜨리기를 좋아합니다. 제품을 망가뜨리고 부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제품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 더 견고한 제품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제품 신뢰성 테스트를 본사 내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가까이서 제품 품질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이는 이런 중요한 테스트를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약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여 더욱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